느낌이 확실히 난다. 한국 근대 문화가 산책하기 너무 좋은 날씨네. 와, 앞에 이렇게 산이 있는 것 같아. 진짜 옛날 거네. 그치 자석식 전화기. 멋있다 이거. 뮤직박스야. 지금으로 따지면 오르골 같은 거죠. 아니 그리고 여기가 인천이다 처음 들어온 거다 보니까 최초 우체국가 인천이세요. 우체국에 처음 본 여기래요. 서울이 아니라? 네. 오. 그래서 이렇게 당시 우체국가 재현을. 전시보다 전시도 너무 좋은데 전시도 전시인데 전시 틈새로 있는 이 창틀과 이 건물의 모양이 전시를 방해해. 기관차였죠 이때. 그치? 이거는 그 이제 기차가 오면 온다 안 온다 이제 이렇게 내려가고. 옛날에 약간 모양이 지금과 많이 다르네. 요즘에는 아예 이런 것도 많이 사라졌잖아요. 제가 천안 갔을 때 원래 이런 게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있는 철도역을 지나서 가는데 그게 다 없어졌어요. 그게 아쉬웠어요. 그만의 감성이 있거든요. 그 소리와 따릉 따릉 그 소리가 있어요. 아까 제가 찍었던 구름 이쁘다고 찍었던 그 거리가 원래 이렇게 바닥은 포장이 아니지만 더 깨끗하고 더 단조롭고 더 예뻤던 것 같아요. 지저분해 보일 수는 있겠죠. 난 그때 당시 가로등 문화도 너무 좋아했고 지금 뭐 이제 다 사실 찾아보기 힘들게 됐죠. 위험하기도 하고. 여기가 아마 금고! 딱 봐도 금고 느낌. 여기 이제 돌려서 열고.
hotter than a Sunday in June, a midsummer afternoon, and hottest thing that I'd ever felt. 진짜 얼마 안 됐구나, 발전한 지가 엄청. 아, 경양식 좋아하는데 뭐 가봤으면 좋겠다. 동대 경양식 가보고 싶다. 있습니다. When I'm in her arms, there's no saving me. 양장점 막 이렇게 불렀는데 양복점, 양장점. 진짜 옛날에 아직도 우리나라 이발소는 약간 이런 의미가 있지 않나? 이거 뻥튀기 아닌가? 아 여기 약간 이렇게 꾸며놨구나. 나 이런 데 되게 좋아해. 어 진짜 옛날에 그 이렇게 친척집 가면 다 이런 데서 밥 먹었는데 선봉이도 저런 거였고. 나 어릴 때 TV 이렇게 돌리는 거 옛날 사람 같다. 연탄 진짜 연탄인가? 맞는 거 같아. 내가 어릴 때는 연탄을 깨운 집이 진짜 있었던 걸 알고 있어. 옛날 사람 같다. 거의 없었죠. 연탄은 나는 사실 내 시대는 아니야. 그래, 옛날 영화관은 다 약간 그림으로 이렇게 그분이시잖아. 장기예요. 이덕화 선생님. 어? 혁이 형 이때부터 있었나? 장혁이? 이 극장 대박. 맞아. 나는 이런 것들은 경험 못 해봤지만 옛날에는 다방에 이렇게 DJ 하시는 분이 계셨다고 들었어요. 음악 틀어주고 LP로. 송도 해수욕장 아직도 유명하지 않나? 여기는 어찌 보면
여기가 진짜 유명한 차이나타운 거리. 정말 한 블록 차인데 확 달라졌고. 아니야, 독 빼는 게 아니라 상처로 꿰맬 때. 마취 안 하고. 근데 저건 아마 연희가 아닐 거야. 실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. 소설과 실제가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서. 소설에서는 하우도는 화살에 맞아서 뽑아서 엄마가 주신 나의 신체를 버릴 수 없다 해서 입으로 삼키잖아, 자기 누나를. 말이 안 되는 거 같아. 적박대전 같은 경우도 조조가 100만의 군사를 이끌고 왔다라고 쳐들어왔다고 하는데 원래는 10만인가? 15만이고 30만? 차이가 많이 나요. 사탕수수 주스 뭐야? 사탕수수 주스 드실 분? 사탕수수 주스 먹어. 사탕수수 나 한입만 마셔볼게. 아, 네네. 기로 감독님 마실 거지? 우이 감독님 마실 거지? 그럼 준혁 감독님도 마실 거지? 괜찮습니다. 그럼 셋. 사탕수수 주스 마실래? 왜 괜찮아요? 안 마시고 싶어? 나랑 나눠 마실래? 아 마셔봤어요? 걸을 때는 근데 타이어 타고. 아, 나 진짜 나 진짜 생각보다 너무 안 마시고 살아봤네. 다 끊을까? 잠깐 끊을까? 네, 끊었어요. 경국. 중국 분들 계시니까 진짜 중국에 있는 것 같아요. 짜장면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어제 짜장면 먹었는데. 안녕하세요. 결국 짜장면은 중국 음식을 들여온 게 아니라 그 산둥 지방 출신의 노동자분들이 간편하게 식사를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즉석에서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메뉴를 개발하다 보니 그게 바로 짜장면이 됐대요. 퓨전 음식이죠. 깜짝이야. 그래, 옛날엔 이거였지. 내가 어제 짜장면을 아버지랑 시켜서 먹고 느낀 게 하나가 있었어요. 아버지랑 둘이 먹었는데 4만 원 얼마가 나왔어요. 그래서 좀 놀랬고, 또 하나는 예전에는 사실 뭔가 시켜 먹을 수 있는 데가 많이 없었잖아요. 그냥 배달음식 시켜 먹으면 거의 다 중식. 근데 제 대단하다고 느낀 게 외진데 살아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꽤나 와야 되는 거리였었어요. 근데 짜장면을 시키면 먹고 그걸 다시 수거하러 와야 돼요. 그리고 배달비 따로 안 받았어. 그리고 지금보다 더 가격도 저렴했고. 그러니까
진짜 예를 들어서 짜장만 하나만 시키지? 그러면 진짜 남는 것도 없는 거야. 대단했어요. 진짜 옛날에 그 인심도 넘쳐서 탕수육 같은 거 하나 뭐 중짜 이상으로 시키면 군만두 서비스 무조건. 남는 게 없는 거야 진짜. 대단했어 진짜. 와 그릇을 다시 수거하러 오는 거야 진짜 센 거 같아. 배달비 따로 없이. 와 대단했어. 와 그거 진짜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. 그래서 그런 사소함을 어제 좀 느꼈어요. 와. 이거 봐. 이때는 짜장면이 450원. 어? 충격이다. 물만두가 1000원, 군만두가 800원. 야, 지금은 반대잖아요. 이때는 만두가 더 희소성이 있었겠다. 생각해보니까. 탕수육 어딨어, 탕수육. 3,500원. 진짜 비싸. 탕수육과 짜장면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났어. 요즘에는 진짜 그냥 뭐 그냥 우리가 집에서 편히 다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나오잖아요, 그렇죠? 참 어제부터 왜 이렇게 하루 종일 짜장만 얘기하는 것 같다. 한번 해볼까? 빨리